/사진 등호 JTBC 한끼줍쇼 방송화면 캡처 한끼줍쇼 김세론이 아역 배우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7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에서는 영화 동네 사람들 주연 배우 이상현. 이날 방송에서 김세론은 엄마가 원래 잡지 모델 출신이었다. 김세론이 밥동무로 출연했다. 엄마가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시다가 저를 낳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이 다 같이 연기를 하고 있다. 이어 저의 집은 딸만 셋이다. 저는 공부와 연기 병행이 아니라 얼마 전에 검정고시를 합격했다고 덧붙였다. 김세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 얼마 전에 대학교 실기 면접을 보고 왔다. 붙는다면 대학생이 되겠지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